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그 건지산 허리 윗부분이 검은 구름으로 친친 감겨 있었다. 비는 그쳐 있었으나 건지산이 있는 동쪽 하늘자락을 완전히 덮고 있는 시커먼 구름을 보면 그것이 여태껏보다 더 많은 양의 비를 새롭게 장만하고 있음을 얼른 알수 있었다. 이따금씩 하늘 어두운 구석에서 번개가 튀어나와 그 언젠가 마을 앞둣길에서 어떤 사내가 어떤 사내의 가슴에 쑤셔박던 그때의 그 죽창처럼 건지산 아니면 그 근처 어딘가를 무섭게 찔러댔다. 그리고 그럴 적마다 찔린 산이 지르는 비명과도 같은 천둥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그만한 덩치에 그만큼 아픈 찔림을 당한다면 내 입에서도 그 정도의 비명쯤 당연히 나오겠다 싶은 처참한 소리를 지르곤 했다. 이른 아침부터 건지산이 하늘에 부대끼는 모양을 멀리서도 똑똑히 볼수 있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외할머니의 발소리는 다른 사람과 확연히 구별되었다. 무게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겨우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만 내면서 가볍고 초심스럽게 걸었다. 그처럼 용의 주도하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묘한 냄새를 풍겼다. 오래된 장롱이나 무슨 골동품 따위 또는 흘러 들어오기는 했지 빠져나갈 데라고는 없는 깊은 방죽 같은 데서나 맡을 수 있는 참으로 이상한 냄새였다. 먼먼 옛날로부터 오늘을 향해 부는 바람에 묻어오는 냄새와 치마 스치는 소리로 구별되는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가 조심조심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나는 걷는 방에 누워서 잠든 시늉을 하고 있었다. 외할머니란 사람이 전에 없이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한 뒤부터 내게는 자주 잠든 시늉을 하는 버릇이 생겼다. 낮잠 자는 외손자를 깨우지 않을 양으로 외할머니는 다른 날보다 더 조심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이마에 와닿는 외할머니의 미지근한 숨결 속에서 독특한 그 냄새를 이미 싫도록 맡았고, 이제 곧 외할머니가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짐작해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 외할머니의 깡마른 손이 내 아랫도리를 벗기기 시작했다. 어디, 이놈, 잠지 좀 만져보자. 다른 때 같으면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했을 것이다. 저희 외삼촌 타겨서 붕알도 꼭 외솔방울맹키로 생겼지. 그런데 외할머니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잠자코 손만 돌리면서 언제까지고 내 사틀 주무르는 것이었다. 외가가 우리 집으로 피난 오면서부터 시작된 그것은 내겐 크나큰 고역이요, 굉장히 모욕적인 장난이기도 했다. 잠방이 속으로 들어오는 외할머니의 손을 단한 번이라도 기분,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나는 내 입을 찢어도 아무 말안 했다. 국민학교 3학년 나이에 아직도 코올리개로 취급받기를 바라는 애들이 얼마나 들는지는 모르지만 이만하면 철이 들 대로 든 셈이며 다큰 거나 마찬가지라고 자부하던 나로서는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뿌리치면 외할머니가 대단히 섭섭해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수모를 모두 참아내는 도리밖에 없긴 했지만서도 긴 한숨과 함께 외할머니의 손이 사틀 빠져나갔다. 손을 거두고 나서도 외할머니는 한참이나 더내 얼굴을 내려다보는 눈치였다. 불쌍한 것. 혼잣말을 남기면서 외할머니는 내 곁을 떠났다. 구겨진 무명 치맛자락을 소리 없이 끌면서 마루로 나서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을 나는 실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방금 그 중얼거림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른다. 불쌍한 사람은 내 주위에 너무 많았다. 우선 일선에서 전사한 외삼촌이 그렇고 사실은 나 역시도 몹시 불쌍한 처지에 있었다. 형사한테서 양과자를 얻어먹은 사건 이후로 나는 근달 소수간이나 줄곧 울 안에만 틀어박혀 근신하면서 근신할 것을 명령한 아버지와
용서할 권한을 가진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였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 자신이었을는지도 모른다. 마루 끝에 앉아서 구름에 덮인 건지산 근방을 바라보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몹시도 허전해 보였다. 전사 통지서를 받은 날 저녁에 본 강하고 두렵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젠 시들 대로 시들어 먼산 바라기로 오두마니 앉아 있는 초라한 할멈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고역에서 해방된 기분은 그 측은한 모습으로 하여 금세 지워지고 말았다. 외삼촌의 죽음이 알려지고 나서 며칠 동안은 집안 꼴이 엉망이었다. 누구나 다 그랬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가 제일 심했다. 어머니는 학교 운동회 때 우리가 그랬듯이 흰 헝겊을 머리에 질끈 동이고서 방바닥을 쳐가며 한 차례씩 서럽게 울고 나서는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러다 끼니 때만 되면 슬그머니 일어나 이모가 들여다주는 꽁보리밥 한 그릇을 다급하게 비우고는 숟갈을 놓자마자 밥상 머리에서 또한 차례 서럽게 운 다음 다시 자리에 눕는 것이었다. 누워서 한다는 소리가 늘 누구를 양자로 데려다가 끊어진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거기에 비해 이모는 무척 대조적이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모는 끝내 눈물 한 방울 비치지 않았다. 누구하고 말 한마디 나누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에 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맡아 혼자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란 샘에서 물동이를 들다가 벌렁 나자빠지는 걸볼 때까지 난 이모가 쥐란 대밭 속에서 속이나 침침한 부엌 안에서 우리 몰래 뭔가를 먹는 줄로만 알았다. 독하고 엉큼스런 구석이 있는 이모가 설마 사흘을 내리 굶기야 않겠지 생각하고 안심했었다. 어머니와 이모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할머니와 외할머니 간의 불화였다. 외삼촌과 이모를 공부시키기 위해 살림을 정리해서 서울로 떠났던 외가가 어느 날 보퉁이를 꾸려들고 느닷없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랑채를 비우고 같이 지내기를 먼저 권한 것은 할머니였다. 난리가 끝나는 날까지 늙은이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을 여러 번 들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돈댁은 사실 말다툼 한번 없이 의좋게 지내왔었다. 수복이 되어 완장을 두르고 설치던 삼촌이 인민군을 따라 어디론지 쫓겨가 버리고 그때까지 대밭 속에 굴을 파고 숨어 의용군을 피하던 외삼촌이 국군에 입대하게 되어 양쪽에 다 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근심거리가 생긴 뒤로도 겉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그러던 두분 사이에 얼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저 사건. 내가 난 모르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과자를 얻어먹은 일로 할머니의 분노를 사면서부터였다. 할머니의 말을 옮기자면 나는 짐승만도 못한 과자 한 조각에 제 삼촌을 팔아먹은 천하의 무지막지한 사람 백정이었다. 외할머니가 유일한 내 편이 되어 궁지에 몰린 외손자를 감싸고 역성 드는 바람에 할머니는 그때 단단히 비위가 상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두 분을 아주 갈라서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전사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에 왔다. 먼저 복장을 지른 쪽은 외할머니였다. 그날 오후도 장대 같은 벼락불이 건지산 날망으로 푹푹 꽂히는 험한 날씨였는데 마루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벼랑간 무서운 저주의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더 쏟아져라. 어서 한번 더 쏟아져서 바우스에 숨은 뿔갱이마저 다 실어 가거라. 한번 더, 한번 더. 옳지. 하늘님, 고맙습니다. 소리를 듣고 식구들이 마루로 몰려들었으나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외할머니를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벼락에 맞아 죽어 넘어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눈에 선이 보인다는 듯이 외할머니는 더욱
기가 나서 빨치산이 득실거린다는 건지산에 대고 자꾸 저주를 쏟았다. 저 늑다리 예쁜 내가 뒤질라고 환장을 했다. 그러자 안방문이 우당탕 열리면서 아기를 그득 담은 할머니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외할머니를 능히 필적할 만한 인물이 그제까지 집안 한쪽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나는 뒤늦게 깨닫고 긴장했다. 여그가 시방 누집인 줄 알고 저 지랄이랴? 지랄이? 옆에서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갑자기 잠꼬대를 그친 사람처럼 외할머니는 멍멍한 눈길로 주위를 잠깐 둘러보았다. 보자 보자 하니께 참말로 눈꼴 시려서 볼 수가 없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거그를 두고 하는 말이구만. 올디갈데 없는 신세 하도 불쌍해서 드러앉혀 놓은께로 인자는 아도 어른도 몰라보고 가진 야냥개를 다 부리네 그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렇게 숭악스러운 마음을 먹으면 뱃대로 거그한테 날벼락이 내리는 법이요. 당장 매어꽂을 듯한 기세로 상대방의 서슬을 다잡고 나더니 할머니는 사뭇 훈계조가 되었다. 아니, 거그가 그런다고 죽은 자석이 살아오고 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을성 부른가?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 빚감도 말어. 인명은 제천이랬다고 다저 타고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게요. 그러고 자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은 부모 죄요. 부모들이 전생에 죄가 많았기 땜시 자식 놈을 앞세워 놓고는 뒤에 남아서 그 고통을 다 감당하게 맹근 거요. 애시당초 자기 팔자 속아니 그런 걸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맞아할 것도 없어. 낯살이 저만치 예순줄에 앉아 있음시나 좋게 부끄러운 정도 알아야지. 그려,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들놈 먼참 보냈다 치자. 그럼 누구는 복을 휘어지게 짊어지고 나와서 아들 농사를 그따우로 지었다냐? 하고 외할머니도 앙칼지게 쏘아붙였다. 저놈이 예뻤네. 말하는 것좀 보소잉. 참말로 죽을라고 환장하는 게 비? 내 아들이 어에 어디가 어째간디 그려. 생각해보면 알 것이구만. 저 죽은 데미 지사 지내줄 놈 하나 없은께 남들도 뭐다 그런 종 아는가 본디? 그만들 허텨요. 우리 순찰이는 그 떡도 없다. 그 떡도 없어. 무슨 일이 생겨야만 속이 시원할 티지만 순찰이 걔는 쓰레기새도 요리조리 뚫고 댕길 아여. 아따 그만들 허라니께요. 하고 아버지가 한층 더 짜증을 부렸다. 아까부터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허벅지를 자꾸만 집어뜯고 있었다. 너그 시험시 허는 소리 들었냐? 명색이 그리도 사분인디 나보고 시상해? 지사 지낼 놈 하나 없는 년이란다. 자석 하나 있는 그 나라에다 바친 것만도 분하고 원통한디 명색이 자기 사분한테 헌다는 소리가 그 모양이구나. 자석 읽고 색이 뒤집힌 애미가 무슨 소린들 못하겠냐. 그런디 말 한마디 여덕잡아가지고 불쌍한 늙은이 앞에서 떡 아들 자식 열어둔 위세만 허야만 쓰겠냐? 너도 입이 있으면 어디 말좀 해봐라, 야.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통사정을 하고 어머니는 울상이 되어 한쪽 눈을 연방 쫑긋거려가며 외할머니의 다리를 꼬집었다.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아버지를 붙들고 늘어졌다. 야, 애비야, 네 동상 어서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예팻네를 내가 적게 혼내줬기로 너까지 한통속이 되어 목매달 게 뭐냐? 너한테는 장모인지 뭐신지 모르지만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걸못 본다. 당장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나갈란께 알아서 해라. 나갈란다. 그렇지 않아도 더럽고 창피스러워서 나갈란다. 차라리 길가티서 굶어 죽는 게 낫지. 이런 집서는 더 있으라도 안 있을란다. 이런 뿔갱이 집. 외할머니의 격한 음성이 갑자기 뚝 멎었다. 외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아버지를 멀거니 건너다 보았다. 뿔갱이 집사는 하고 하다만 말의 뒤끝을 그러나 매우 자신 없는 어조로 간신히 흘리면서 이번에는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나를 한참 동안 눈여겨보고 나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선을 떨구는 것이었다. 쏟아져 내리는 그 시선이 대바구니 속에 무겁게 담겼다. 그 대바구니를 잠자코 물음마디로 끌어당겨 그림자처럼 조용한 손놀림으로, 몸놀림으로 한 개의 완두 줄거리를 집어 올렸다. 위할머니의 얼굴은 어제나 그제 죽은 사람 모양으로 완전한 잿빛이었다. 위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집안에 던진 파문은 의외로 심각했다. 외할머니의 입에서 뿔갱이란 말이 엉겹결에 튀어나왔을 때 식구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넋을 잃은 표정들이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면서 오직 느릿느릿 변화하는 외할머니의 동작만을 시종일관 주목할 따름이었다. 여태까지 삼촌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치안대와 경찰로부터 시달림을 당해오면서 가족들 간에 절대로 써서는 안될 말로 묻게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금기는 연주창에 새우젓을 가리듯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져 왔었다. 그런데 이토록 무서운 말을 함부로 입 밖에 쏟다니. 외할머니의 과오는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가족들의 놀라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발설 당자였다. 외할머니는 구태여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할머니가 무슨 못 들을 소리를 해놓고 꾹 참고 견디는 것으로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길길이 뛰다가 거품을 물고 까무러질 지경이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이모를,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까지도 내보낼 것을 아버지한테 거듭 다짐받으려 했다. 오늘 중으로 내쫓아야 된다. 그러고 저것들이 삽작을 나서기 전에 진보탱이를 잘 조사해라. 며칠 전에 내 은비네가 없어졌는디 어떤 년 손버릇인지 다 알만한 소행이니께. 이모가 소리 없이 사랑채로 건너가 버렸다. 해댈 만큼 해대고 나서 할머니는 지쳐 드러눕고 잠시 깃들인 정적을 어머니의 허겁스런 통곡이 또 물리쳐 버렸다. 그러자 아버지의 병력 같은 보암이 떨어졌다. 그놈의 주둥배기 안 오므릴래? 정적은 차라리 소란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다. 아버지는 시영시영 집을 나갔다. 외할머니는 밤늦도록 혼자 마루에 남아 파들파들 떨리는 앙상한 손으로 줄창 완두만 까대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디서 고주망태가 되어 입에서 감내를 펑펑 풍기며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먹구름에 덮인 건지산 날망으로 연거푸 시퍼런 벼락이 꽂히고 있었다. 전에는 거의 매일 밤볼수 있던 봉합불이 장마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숫재 자취를 감추었다. 이따금 건지산 쪽에 눈을 주면서 마루 끝에 앉아 있는 외할머니의 뒷모습은 너무도 허전해 보였다. 그때나 다름없이 떨어지는 불벼락을 보고도 외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사돈끼리 한 다리끼 단단히 버린 뒤로 무슨 일이나 여간에서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완두를 까는 것만이 죽는 날까지 자기가 맡은 유일한 일이라는 듯 대바구니를 앞에 하고 외할머니는 끊임없이 손을 돌리고 있었다. 이북에서 우리 마을로 피난 온지 얼마 안 되는 아이 하나가 메꿔자를 눌러쓴 어떤 사내와 함께 우리들 노는 장소에 나타났다. 온 얼굴이 버짐투성이인 그 아이는 한여름인데도 때가 까맣게 낀 장구통배를 득득 긁던 손을 들어 나를 가리키면서 사내에게 뭐라고 짤막한 말을 했다. 그러자 사내가 윗 얼굴을 깊숙이 가린 넓은 책 밑으로 나를 유심히 쏘아보았다. 이북 아이는 사내가 호주머니에서 꺼내주는 무엇인가를 받아쥐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토끼처럼 달아나 버렸다. 맥고자의 키큰 사내가 똑바로 나를 향하여 다가왔다. 검게 그을린 살갗, 날카롭게 굴리는 부리부리한 눈방울, 그리고 조금의 주저도 없이 곧장 목표물을 향하는 대담한 그 걸음걸이가 내게는 어쩐지 위압적이었다. 녀석 참 귀엽게도 생겼구나. 사내의 눈이 갑자기 가늘어지는가 했더니 뜻밖에도 첫 인상과는 전혀 다른 상냥한 웃음이 얼굴 가득히 만들어졌다. 사내는 내 머리를 두어 번 쓰다듬어 내렸다. 아저씨가 묻는 말에 잘만 대답하면 정말로 귀여울 텐데. 사내의 태도는 나를 몹시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사내의 눈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공연히 손바닥만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고개를 받고 서 있었다. 내 손아귀엔 할머니의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돌하게다 갈아서 끝이 뾰족한 대못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못치기 놀이를 할 때, 동네 애들이 아무리 큰 못으로 쳐도 넘어지지 않았다. 아버지 성함이 김순구 씨지? 사내는 흰 남방 셔츠의 단추를 끌렀다. 그렇다면 김순철 씨는 내 삼촌이 되겠구나. 그렇지? 사내는 맥고자를 벗어들었다. 그때까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내는 이렇게 억너리를 치는 것이었다. 역시 착하구나. 착한 애라서 대답도 썩썩 잘하는구나. 사내는 맥고자를 부채마냥 흔들어 난방 속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 아저씨는 삼촌 친구란다.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서로 떨어져서 오랫동안 만나질 못했다. 만나서 꼭 상의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내 삼촌 어디 있지?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내는 우리 작은 이모처럼 깨끗한 서울 말씨를 썼다. 아이, 더워. 여긴 굉장히 덥구나. 아저씨하고 저쪽 시원한 데로 가서 얘기 좀 할까? 같이 놀던 애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했다. 아이들이 안 보는 마을 당산 위, 나무 그늘 밑에 이르자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호주머니를 뒤적였다. 삼촌한테 꼭 전할 말이 있어서 그래. 삼촌이 어디 있는지 얘기만 하면 내 이걸 주지. 은딱지에 싼 다섯 개의 납작한 물건을 내놓으면서 사내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껍질을 벗겨 내 코앞에 내밀었다.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어? 윤기 흐르는 흑갈색의 그것에서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풍겼다. 초콜릿이다. 아저씨가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하면 이걸 너한테 몽땅 주겠다. 나는 들수 있는 대로 그 이상한 과자 위에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꿀꺽꿀꺽 넘어가는 침은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조금도 부끄러워 할거 없다. 착한 아이는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단다. 어떠냐? 대답하겠니? 내 대답 한마디면 아저씨는 친구를 만나서 좋고, 너는 이 맛있는 초콜릿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무엇 때문에 내가 망설이고 있었는지 알수 없다. 받아서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절대로 받아서는 안될 것인가를 결정짓지 못해서였을까. 혹은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나이의 시골에답게 모르는 사람에 대한 낯가림 때문에 그랬을까. 확실한 것은 별로 기억에 없다. 아무튼 나는 꽤 오래 시간을 끌었던 것 같다. 싫어? 사내가 재촉했다. 싫단 말이지? 사내는 몹시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별수 없구나. 착하게 울면 이걸 꼭 너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젠 하는 수 없다.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야. 자, 봐라. 아깝지만 이렇게 내버리는 수밖에. 실제로 사내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땅바닥에 던졌다. 던졌을 뿐만이 아니고 구두 뒤쪽으로 싹싹 밟아 뭉개어 버렸다. 내 표정을 흘끗 읽고 나서 그는 또한 개를 내던졌다. 난 내가 굉장히 똑똑한 애인 줄 알았는데 참안 됐구나. 그는 또한 개를 구두발로 짓밟아 놓았다. 벌써 세 개째였다. 사내의 손 안에 이제 두 개의 과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사내의 태도로 보아 나머지 두 개마저도 충분히 집 밖으로 나올 사람이었다. 사내가 벼랑간 껄껄 웃었다. 너이 녀석 우는구나?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얘 꼬마야, 이제라도 늦지 않아. 잘 생각해봐. 삼촌이 집에 다녀갔었지? 그게 언제지? 어른의 비상한 수완을 다루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진짜로 삼촌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막 시작할 때의 첫 마디가 가장 힘들었다. 일단 얘기를 꺼낸 다음부터는 연자세에 감긴 실처럼 전날 밤의 기억들이 술술 풀려나왔다. 6월 대학 뼛속을 30리 밖 산골에 사는 고모가 우리 집에 왔다. 시국이 어수선한 동안에도 예고 없이 찾아와서 하루나 이틀쯤 묵어간 적이 종종 있었으므로 고모의 갑작스런 출현이 그날따라 부자연스럽게 보일 특별한 이유라고는 없었다. 그런데 고모를 모시고 안방으로 들어갔던 어머니가 벼랑간 얼굴색이 노래져 나오면서부터 사정은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 나를 심부름시키지 않고 어머니는 당신이 직접 아버지를 부르러 달려나갔다. 논에서 지심을 매던 아버지가 극탕에 젖은 옷차림 그대로 돌아와 우물도 거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향했다. 아버지 뒤를 바짝 쫓아 들어온 어머니가 멀쩡한 대낮에 쌀인 문을 닫아 걸었다. 모두들 온전한 정신이 아닌 듯 했다. 나와 여갓집 식구들만 따돌려 놓은 안방에서는 해질 무렵이 되기까지 긴 쑥덕 공론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따돌림을 받던 내가 숟가락을 놓을 때쯤 되어 아버지는 옷을 갈아입었다. 나는 어둠이 깔린 쌀이 밖으로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의혹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늘은 일찍 자거라. 할머니 앉은 자리 바로 옆에다 요를 펴면서 어머니가 말했다. 아직 초저녁인데 모두 나를 어거지로라도 재울 작정이었다. 웃방에다 재우지 그리라우. 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고모가 어머니한테 말했다. 아메, 괜귀찮을 것이다 라고 할머니가 말했다. 자는 눈만 감았다 하면 누가 떼먹어도 모르는 하다. 죄인일돈이라고 대간을 튼뒤 어서어서 자거라. 니알 아적가정 눈도 뜨지 말고 죽은 뒤끼 자빠져 자야 된다. 알겄냐? 어머니가 내게 단단히 일렀다. 누구네 집에 밤마을을 간 것도 아니다. 틀림없이 어떤 기이한 용무를 띠고 나간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가능한 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있고 싶었다. 어른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것인지 기어이 밝혀낼 심산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자라는 분부에 싫어도 따르는 척할 필요가 있었다. 눈을 감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덮쳐오는 졸음과 싸워가며 나는 방안 동정에 귀를 곤두세웠다. 그러나 어른들 입에서는 단서가 될 만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정작 눈을 떴어야 될 중요한 시간에 이미 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방바닥에 부딪는 둔중한 어떤 소리가 잠든 나를 얼핏 깨웠다. 아구메나, 그게 폭발탄 아니냐? 나는 그 순간 겁에 질린 할머니의 음성을 들었다. 양쪽에서 내 시야를 답답하게 가로막고 앉은 사람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였다. 두 덩치의 커다란 몸체 사이로 호롱불이 침침하게 비쳐 교춤에 찬 것도 맞아 끓너라. 아버지가 방 안의 누군가를 향해 명령조의 말을 했다. 잠시 머뭇머뭇하는 기색이더니 아버지의 맞은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권총을 두 자루 썩이나? 숨짓도 혀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동시에 중얼거렸다. 잠은 벌써 천리 만리나 도망가 버렸고, 섬뜩한 기운이 움직이는 뱀처럼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관심의 대상에서 내가 일단 벗어나 있다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 시선을 옮기는데 여간만 수고스러운 게 아니었다. 나는 옹색한 시야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온 신경을 모았다. 그러자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동만이는 내가 온다는 걸 모르고 잠들었는가요? 아버지가 옆으로 약간 돌아앉으려는 낌새여서 나는 얼른 눈을 감았다. 내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늘이 확 물러나면서 눈뚜껑 위로 불빛이 따갑게 쏟아져 내렸다. 불어 귀뜸을 안 했으라오. 하고 어머니가 그것이 무슨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했다. 염려할 거 없다. 저 녀석은 눈만 붙였다 하면 시상 모르게 잔은하다. 라고 할머니도 말을 거들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아무도 섣불리 입을 열수 없는 삭막한 분위기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내 귓속엔 권총과 수류탄을 찬채 밤중 몰래 숨어 들어온 사람의 그 굵은 음성이 아직 쟁쟁했다. 바로 그가 몇달 전에 집을 나간 후 소식을 몰라 식구 모두가 애타하던 삼촌임에 틀림없다면, 유감이지만 삼촌의 목소리는 내가 첫 귀에 거의 못 알아들을 만큼 무섭게 변모해 있었다. 자갈바탕에 함부로 굴린 질 항아리처럼 그렇게 거칠 수가 없고, 어떤 일에도 신명이 안 난다는 투의 그런 무심한 음색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바 우리 삼촌은 아무 자리에나 기어 버릇없이 너털 웃음을 잘 웃고 자기와는 전혀 이해 상관이 없는 남의 일에도 곧잘 뛰어들어 판세를 될수록 시끌짝하게 유도하면서 까닭없이 흥분하고 쉽게 감동해버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전의 그 소리는 어김없는 삼촌의 음성이었다. 소리의 변모만큼이나 험상궂어 있을 삼촌의 얼굴 모양을 상상해보았다. 그러자 벼랑간 오금이 가려워오기 시작했다. 이 가려움증은 삽시에 전신으로 퍼져 꼭 개미집이 많은 풀밭에 누웠기나 한 듯이 등 복판이나 겨드랑이 밑 아니면 발가락 사이 같은 하필 누운 채로 어른들에게 들키지 않고 손을 뻗어 용이하게 긁을 수 없는 부위들만 심하게 물것을 타는 것처럼 스물거리는 것이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기침까지 나오려고 목줄 띠가 근질거리고 자꾸만 입 안에 침이 괴었다. 산에서의 생활이 제일 궁금한 모양이었다. 그간 어떻게 지냈는가를 할머니는 요모조모 따지고 캐물었다. 예 아니면 아니오 정도로 삼촌은 대답을 극히 간단히 끝맺곤 했는데 그만한 대화를 꾸리는데도 때로는 약간 짜증스런 기색이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 눈치도 없이 밤이 이슥하도록 질문을 혼자 도맡고 있었다. 네 말로는 사람이 많다고는 혀드라만 혀봤자 맨나 남정네들 뿐일 틴디 끄니 때에 마동 밥이랑 국이랑은 누가 끼리냐? 저희들이죠, 뭐. 김치나 너물 같은 건건이도? 예. 시상에나. 이 애미가 저티 있었더라면 지때 간이라도 맞춰주고 할 것인디. 그래, 입에 맞기는 허디야? 괜찮아요. 남정네 손으로 맹긴 것이 오직 허겄냐만 들을수록 시장실에서 그런다. 괜찮다니까요. 이리저리 초소를 윙기어 다니느라면 끈이를 거르고 할 때는 없냐? 아니요. 아무리 급여도 너 생쌀을 집어 먹어서는 못 쓴다. 그러다 광란이라도 나는 날이면 큰일이다. 산중으로 의원을 부르겄냐? 약한 첩인 철 데리겄냐? 애미 말 명심해야 된다. 염려 마세요. 그리고 산말랭이라니께 말이 하절이지 밤중에는 엄동이나 진배 없을 텐디 아랫둘이 가를 입을 한쪽이나 지대로 천신허냐? 그럼요. 속해도 들을 만큼 들고 치운 데서 너무 오래 있지 마라. 그리고 얼음 백힌 데는 까짓대가 지리다. 까짓대를 푹 삶아서 그 물에다가 한참 썩 수족을 전구고 나면 고닥 풀리느니라. 애미가 저티 있으면 초석으로다가 글씨 염려 마시랑께요.
네 손발을 보니께 이 애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다. 아무리 시상이 험하고든 해도 그래도 귀동으로 키운 자식인데 손이 그게 뭐냐? 에이 참 어머니도 그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삼촌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인자 그만 좀 해두세요. 기회를 봐서 아버지도 한마디 했다. 손가락이 얼어 터져서 떨어져 나가도 애미 보고 걱정하지 말란 말이냐? 할머니가 발끈해서 소리쳤다. 당신 딴엔 여전히 심각하고 절실한 어조였다. 그러자 아버지 역시 못지않게 언성을 높였다. 좀에만 있으면 날이 셀 참인디 한가하게 앉아서 그런 소리나 해야만 떡 쓰겄소? 사람이 사느나 죽느냐 하는 판국에 시방 짐치 걱정 이불 걱정 하게 생겼단 말이오. 할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했다. 물론 할 얘기 얼마든지 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대꾸 속에 담긴 어쩐지 예사롭지 않은 구석이 극성스런 노인 양반을 그처럼 문전, 몬전하도록 만들었으리라.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한동안 뜸을 들인 후에 아버지는 이렇게 물었다. 삼촌을 향해 서 있다. 뭘 말이오? 산에서 끝까지 버틸 작정이냐? 대답이 없자 아버지는 또 자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오래 두고 벌려온 말인 듯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늘 쫓기기만 하는 생활의 비참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자수를 해서 고향에 들어와 다시 농사를 지으며 편히 산다는 암무개를 예를 들으면서 삼촌도 그렇게 하라고 간곡히 권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개죽음이란 말을 자주 들먹였다. 개죽음, 개죽음, 개죽음. 성님은 어째서 자꾸 그것이 개죽음이라고 그러시오? 삼촌이 갑자기 볼멘 소리를 했다. 멀지 않아 인민군이 다시 내려오기로 되어 있다고 삼촌은 장담을 했다. 그날까지 그저 악착같이 버티는 거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다시 뒤바뀌는 날 화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일을 알아서 조처하라고 오히려 아버지한테 되씌우기조차 했다. 얘기를 들으면서 삼촌의 변모를 또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말이 아주 청산유수였다. 옛날의 삼촌한테서 그처럼 차분한 설교적 말씨를 기대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얘기였다. 자기 주장을 상대방에게 조리 있게 전달할 재간이 없어 걸핏하면 우격다짐을 벌이던 사람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산을 타야 된다면서 삼촌은 주섬주섬 뭘 챙기기 시작했다. 총과 수류탄일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일단 집 안에 들어온 이상 네 맘대로는 못 나간다. 마침내 나는 눈을 떴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소동 속에서 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는 걸 부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삼촌은 얼굴이 온통 수염투성이었다. 아랫목에 벽을 등대고 앉은 삼촌을 아버지와 고모 둘이서 껴안다시피 붙잡고 있었다. 고모가 붙잡고 있던 한쪽 팔을 빼앗아 흔들면서 할머니가 말했다. 야말만 듣고 나는 네가 어디 가서 피난이 지내는 종만 알았다. 작년 그때면 기로 면사무소 의자에 버티고 앉아서 밀주 단속반이나 잡으다가 죄치고 그런 줄 알았다. 그런디 오늘싸 알고 보니께 그게 아니구나. 사정을 죄다 알았으니께 인자는 죽었으면 죽었지 너를 그 험한 뒤로는 안 보낼란다. 삼촌의 손을 연방 자기 뺨에 대고 비비면서 할머니는 느껴 울었다. 애미가 따라가서 끈이랑 잠자리랑 일일이 수발을 하면 행결 마음이 늙었지만 그럴 순 없다니 너를 인자는 저 뒤다 콕 붙들고 앉혀놓고 내 눈으로 지켜볼란다. 집에 있으면서 농사나 짓고 그러다가 장계를 가서 이 애미한테 네 속에서 난 새끼들도 좋게 안아보게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오랜만에 고모도 입을 열어 가정을 가진 사람만이 갖는 재미를 이야기하고 어머니도 은근히 맞장구를 놓았다. 아버지가 재차 타이르기 시작했다.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인민군의 헛 약속에 속고 있음을 깨우치려 애를 썼다. 경찰에 아는 사람이 덜어 있으니까
줄만 대면, 줄을 대면 몸을 상하지 않고도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삼촌은 끝내, 성님마저 날 새기기요? 아버지의 손을 휙 뿌리쳐 버렸다. 새기다니?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삐라를 주워 읽고 귀순하러 내려간 사람을 경찰이 마구잡이로 죽였다는 것이다. 과거를 무조건 용서하고 자유를 준다는 건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속임수라는 것이다. 그런 뒤 성님마저도 날더러 자수를 하라니. 뭐요? 이때 아버지 팔이 위로 번쩍 들렸다. 그리고 삼촌의 귓사다귀에서 철썩 소리가 났다. 숨을 헉헉 몰아쉬면서 아버지는 삼촌을 무섭게 째려보았다. 내가 그럼 이놈아, 너를 이놈아, 죽을 구댕이로 몰아넣는단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 동상놈을 못 죽여서 환장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놈아? 야가 불쌍한 알을 패고 야단이냐? 가슴으로 삼촌을 껴안으면서 할머니가 소리내어 울었다. 아버지가 담배통을 앞으로 끄집어 다렸다. 푸초를 말아주는 손두 손이 발발 떨렸다. 삼촌이 고개를 떨구었다. 닭이 첫 회를 친 소리가 들렸다. 장닭의 긴 울음을 듣고 삼촌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식구들을 둘러보았다. 짧은 여름밤이 이제 곧 새려하고 있었다. 사람을 죽였어요. 무거운 짐을 부리고는 주저앉는 사람처럼 허탈한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것도 아주 많이. 이렇게 해서 삼촌은 결국 자수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참으로 긴긴 설득이었고, 삼촌이 마음을 돌리기까지 아버지가 보인 인내심은 내 보기에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모든 일이 아버지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진 셈이며, 그래도 뭔가 못 믿어워하는 삼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때까지 한 이틀 여유를 두고 동정을 살피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그동안 삼촌은 전에 외삼촌이 그랬던 것처럼 대밭 속에서 숨어 지낼 참이었다.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남은 일이란 날이 완전히 밝기까지 눈이라도 잠깐 붙여두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웃옷을 벗으려는 삼촌이 느닷없이 몸을 엎드리면서 방바닥에 귀를 대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질겁을 했다. 무슨 일이냐? 쉿! 삼촌이 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대고는 눈으로 방문 쪽을 가리켰다. 대본의 얼굴 색들이 달라지면서 덩달아 바깥쪽으로 귀를 모았다. 소리가 났어요. 그러나 내 귀엔 아무 소리도 잡히지 않았다. 멀리서 우는 풀벌레 소리라면 몰라도 인기척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삼촌은 방바닥에 잔뜩 귀를 붙인 채 일어날 생각을 아니했다. 숨 막힐 듯한 긴장 속에서 쿵쿵 울리는 심장의 고동만 듣고 있던 나도 마침내 삼촌이 얘기하는 어떤 소리를 붙들었다. 심장의 고동과도 확연히 구별되는 그 소리는 매우 느린 간격으로 땅을 살금살금 밟고 있었다. 너무도 꼼꼼하고 신중해서 가까이 오고 있는지 점점 멀어져 가는 중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밖에 그거 누구요? 아버지가 소리는 작으나 엄하게 꾸짖는 말투로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움직이는 소리가 뚝 그쳤다. 불현듯 그것이 어디선가 많이 귀에 익은, 어쩌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의 발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게 누구일까고 다급히 생각해 보았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빨리 움직이는 듯했다. 삼촌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시커먼 몸뚱이가 내 앉은 길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뒷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고 삼촌의 커다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했다. 어느새 삼촌은 대밭 속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찌나 동작이 날렵하든지 누가 붙잡고 말 한마디 건넬 여가도 없었다. 삼촌이 망가뜨리고 간 뒷문을 통해서 나는 밖으로 나갔다. 부엌 옆을 돌아 안마당으로 달렸다.